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2021년 알아두면 쓸데있는 믿음직한 밑분 소식, 유익한 내용만을 쏙쏙 뽑아 구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엄마 아빠의 바람을 담아서 강서구 거점형 어린이집이 등촌동의 2호점, 화곡동의 3호점으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아이와 함께 가벼운 출근길, 행복한 퇴근길 되세요.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화곡 본동과 방화 2동에 문을 엽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5만 원의 이용료로 상시 일시 돌봄 서비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급식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돌봐줄 분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강서구가 도와드립니다. 직장맘들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가 오픈합니다. 직장맘의 고충 상담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맘 역량 강화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찾아가는 직장맘 교육도 있으니까 꼭 이용해보세요. 요즘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유튜브를 즐겨보는 세대인 만큼 직접 미디어 방송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1순위인데요. 강서구도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청다방을 강서 청소년회관에 오픈합니다. 청소년이 다 아는 방송 청다방 많이 이용해주세요.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도 강서구는 매우 스마트하게 이겨냅니다.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폭염도 한파도 막아주면서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스마트 쉼터가 설치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전문 과정, 인공지능 인문학 프로그램 등 비대면 교육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청년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듭니다. 열린 노무상담소, 청년들의 창업 멘토링 교육 등 청년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요.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 공론장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강서구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예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2021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2030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물, 수송, 폐기물, 그린 인프라 등 전 분야에 대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에코 마일리지 가입 등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자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믿음직한 밑분 소식 또 모아 전해드릴게요. 안녕!